스피드 친구들 어디 가나요? 흥민아, 흥민아 일어나. 해병대 캠프? 자양 좋아하면 도안을 쳐다본다. 자양 좋아. 안 좋아하면 하나 둘 번호부터 왔습니다. 앉아. 하나 둘 셋 넷 일어서 일어서. 안 좋아하면 그냥 하나 둘 번호부터 동시에 왔습니다. 앉아. 하나 둘 일어서 둘 마찬가지 일어서 하나 둘 앉아하면 하나 둘 일어서 하나 둘 앉아. 하나 둘 일어서 하나 둘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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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아주 교관들이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훈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난 도저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 받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무 조건 없이 달기에 받겠습니다. 악기 있게 라는 것을 맹세한 것으로 교관은 판단하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전투관은 생략 체류 앞으로 가! 뒷모습이 왠지 쓸쓸하네요. 핸드폰 전원을 꺼서 마찬가지 가방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답니다. 지갑! 지갑! 기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기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다 꺼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네! 다음 동작어 이건 다 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러! 하나! 지금 입고 있는 외투! 입으면 가보여요. 알겠습니까? 아! 맨 마지막에는 패딩! 마지막 빨강이 입어야 돼. 알겠습니까? 아! 훈련 모자! 나눠준 모자야! 지금 쓰고 있는 모자 말고! 딱 쓰고! 장갑 끼고! 명찰까지 붙이고! 순간명을 집합하는 시간! 3분! 알겠습니까? 아! 실신! 실신! 둘 왼발 왼발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교육생 김유한 후배 7명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동년 동월 12일까지 훈련 해병대 훈련대 캠프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필승. 자 이제부터 훈련 시작. 내려도 기본을 지키지 않는 그 한 명의 사람 반드시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아! 교관님, 종국이 다쳤어요. 자리자! 자리자! 하나, 정신! 하나, 정신! 둘, 자리자! 하나, 정신! 둘, 자리자! 하나, 정신! 둘, 자리자! 기자! 기자! 저희가 데뷔가 얼마 안 남았는지 좀 약간 좀 봐주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아, 다리 벌써 알린 것 같아. 스피드! 잘하자! 스피드! 인내하자! 최고의 학교! 조직녀! 인내하자!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고의 가수가 된다! 최고의 가수가 된다! 모두 들 준비! 모두 머리 이어! 하나 둘 셋! 멋지게 성공! 모두 양해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멈춰! 모두 자연이 우연아! 모두 자연이 우연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멈춰! 식사 시작! 우리는 불교의 누가 필승의 신념으로! 싸움
세계 최고의 싸우면 이기는 싸우면 반드시기는 싸우면 반드시기는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따끈따끈 맛있는 밥을 먹을 시간. 식사 시작! 우리는 불굴의 두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 아마 감사히 먹겠습니다! 스피드 화이팅! 이곳에선 식사 시간에 쉿! 얘들아, 땀 흘린 후에 먹는 밥이라 더 맛있지? 저녁 식사 후에 시작된 야간 훈련. 팀워, 발휘하지 않고. 팀워크가 또 조직력과 그 무엇인가가 융합된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입니다. 스피드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아, 뭘 실었습니까? 제 꿈이랑 희망이랑 스피드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뭘 실었나? 스피드의 미래와 가족의 건강을 실었습니다. 스피드의 부모님들과 스피드의 미래를 실었습니다. 입으로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어. 험난한 길, 먼 길에도 정말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할 수 있어? 진짜로? 진짜로? 줄 한 방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지키겠어? 이거 안 움직인다. 더 돌려. 스피드의 꿈과 미래를 싣고 출발합니다. 최고의 팀원 우리가 만들어본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스피드 파이팅. 우리는 할 수 있다. 스피드 파이팅. 추위에 무릎 꿇었나? 아닙니다. 추위에 무릎 꿇었어? 아닙니다. 모두 무게 내 육체를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파이팅. 스피드 파이팅. 스피드 최고의 듀오 우리가 만들어본다.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큰 배에서 무너지지 않아. 파이팅 할 수 있습니까? 내려가자. 살아가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자존심이 생겼습니까? 네! 생겼습니까? 3년이라는 이 제가 지금 이 전에 있기 전에 3년이라는 세월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 3년이라는 세월이 좀 되게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냥 저 보트에 담아서 옮겼던 것처럼 스피드랑 그리고 저를 너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도 늘 항상 고생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거고 더군다나 지금이 되게 데뷔 바로 직전이니까 되게 많이 힘들 시기인데 다들 다 같이 지키고 힘든 거 아는데 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셔 으쌰으쌰 해서 다 같이 손잡고 멤버들 모두 사랑하고 가족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다 생각나면서 올라오면서 되게 멤버들한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습생을 한 지 4년이 다 됐는데요. 첫 앨범이 나오는 건데 처음 준비하는 만큼 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성공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올라왔고요. 정말 멤버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한 명이라도 힘이 빠지거나 조금 들들 시에는 다 같이 드는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멤버 한 명 한 명 맡고 있는 게 되게 굉장히 크고 우리 스피드는 하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도대체 하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스피드를 사랑하자 이런 거 그냥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하는 이유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번에 정말 저희 팀이 꼭 성공해야 되고 이거를 해서 저희 팀의 조화가 잘 맞게 되고 저희 팀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와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떨어뜨려서 지 밟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안 돼! 화이팅! 화이팅! 지키겠어 이거! 화이팅! 화이팅!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러한 멋진 팀워크로 최고의 멤버,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는 거 보시고 딱 준비해 주세요. 진짜 힘들다. 아유. 내일 7시 기상이고요. 기상하고 30분 동안 세면하고 7시 반까지 또 연병장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처음에 몰랐는데 해병대 이런 곳이에요? 아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난 만약에 군대 가게 되면 난 진짜 해병대 갈 거야 라고 했거든요. 왜 그래서 그랬는지 나 진짜 이해는 못하겠네. 진짜로. 근데 근데 나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되게 의미 있게 했고 그 보트 듣는 것도 할 때 되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굿나잇 잘 자요 굿나잇 잘 잘게요 굿나잇 불금이다 내일 봐요.